Vamos só. TV예요.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찾아서 나눠보도록 해볼 거냐면, 마주레스에서 두바이 경찰차 버전이 새로 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있는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망고 코너들 보이고요. 사람은 지금 없는 부분인데, 자,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토미카 제품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건담 토미카들하고 혼다 NSX 페라리 3 모델 컬렉션 그리고 카캐리어 제품들 람보르기니 스페셜 세트 지브리 토미카들도 이렇게 다 오 캐시퍼들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가오나시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내려보시게 되면 도요타 힐럭스 도요타 복시 알트 무빙카 라벤타드 SVJ 훈타치, 훈다 시빅, 타입R, 콜벳, GIRS, GIR 커넥션, 페라리 스틸레이까지 있는데요. 파이어, 야마하 오토바이, 도요타 M2, 페라리, 람보르기니 훈타치, 랜드크루저, 루르시엘라고 아큐라 인테그라 컬러 한정판 그다음에 울트라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네, 딱히 그렇게 특이한 신제품이 들어오거나 네,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오토바이 제품은 네,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얘는 투도 예쁘다 그죠? 스바루 동면 순찰차 소윤 CX-60 이스즈, 니산 페어레이디, 무라칸 STO, 코로비, 아쿠아, 벤츠 G클라스, 시네며, 아이포, 훈다스텔 웨건, 롱토미카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혼 이치아라 시티, 우드트럭, 그 다음에 미쓰비시 푸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롱토미카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도요타 노아, 그 다음에 도요타 크라운 컴포트 택시, 마츠다 CX-5 리버, 페트로카, 햄버거 트럭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해상반차 헬기 이것도 계속 있는 부분이네요. 람보르기니 베네노, 그리고 아시아 시리즈 이렇게 있고 엑스트레일, 지아 코로나 칼라 한정판도 있고 일반판도 있고 랜드크루저 도요타 크라운 도요타 알파드 진짜 오래된 건데 아직도 있네요. 그 다음에 카토미카 보도록 해볼게요. 디즈니 토미카 피자라 피자 트럭하고 슈프라 셀피카하고 네 이것도 제가 얼마 전 리뷰했었었죠. 네 보안관 버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일본 경찰 버전도 나오게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카토미카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토미카 타운 브리지 세트 멀티 트레일러 타운 쇼핑몰 공사 현장 세트 동물원 세트 목장 트럭 세트 오토 캠핑 세트 건설 차량 세트 버스 정류장 그리고 피자라 공사 현장 타운 철도 건널목 더블 액션 토미카 필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치고 놀자 정리 플레이파크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와, 크리스마스 캘린 아직도 있네요. 일하는 소방서 그리고 파워클레이 건설 현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 재현해서 놀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택배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이거 요즘에 되게 많이 걸려있는데 우라칸, 맥라렌 세나, 그리고 아우디 알팔 스파이더, 에스턴 마틴 세트 자체는 예쁜데 럭셔리 럭셔리 하텔카도 있고. 오, 여기 보시게 되면 매드마이크 드리프트 하텍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요것만 있네? 요것만 두 개가 있고요. 다음에 하틸 포르자 시리즈. 포르자 시리즈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있고, 부가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파로메오. 그리고 BMW Z4 부가티 포르쉐, 알파로메오. 다 이런 다른 저기가 없네. 그죠? 비행기 찾아온 건 아닐 텐데, 이게. 이렇게 제품이, 제규어. 제규어 타입, 제규어. 네, 제규어 F 타입.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에는 포르쉐 911 GT3,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종류구나? 네, 종류 자체가 다섯 종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곧 전 종류 다 살펴봤습니다. 포드 트럭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도이칠란드 디자인, 오! 오프로드 시리즈 토요타 포러너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게어, 베레어 이런 제품도 있고. 이게 한 가지 제품 있는 게 아닐 텐데, 이 제품 저기가 안 나와있네. 카카천, 도요타. 저거는 그래도 실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런 것도 있고. 렌즈로버 클래식. 아, 여기 다 섞여 있구나. 얘는 이리 올라가야 되고. 네, 도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 도요타 프라도 오프로드 버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게요. 이게 다 있는 제품들이네요. 엑소틱 MB 이거 시리즈도 꽤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티 스피드테일도 예쁘던데. 네, 옛날에 스피드테일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알파로메오 이건 전종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컬렉션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람보르기니 에센자하고 그 다음에 코니세그 아제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종류가, 네, 한 세트예요. 르노 시리즈 맥라렌 F1 하고 람보르기니 쿤타치 빨간색 버전이 있고요. 쉐보레 커네얼 요커 스팅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품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제가 저번에 다른 매장에서 봤었었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제이레노 탱크카. 여기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네,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죠. 제품 보시기 전에 긴급출동 경찰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품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저기 구급차, 그 다음에 월드카 경찰차 제품들 예전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카니발, 산타페, EB6, 소나타, 모닝, K5 이런 식으로 세트화 되는 제품들도 같이 있는 부분이네요. 이 제품이랑 킹스마트 제품도 보도록 해볼게요. 람보르기니 쿤타치, 쉐보레 타호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맥라렌 675LT 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X클라스, 부가티 시롱 슈퍼 스포츠, 맥라렌 720S, 맥라렌 720S인데 보라색 버전도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신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맥라렌 P1, 되게 다양한 맥라렌 종류들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커스텀하기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킨스마트 BMW X6 X클라스,
X6 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컬렉하는 경찰서 종류는 네, 없는 부분입니다. 국산차 보시게 되면 스팅어, 아직 새 제품은 없지만요, 펠세드, 아반떼, EB6 K8 네, 무닝 제품도 이렇게 있고, 흰색깔 버전도 있네요. 흰색깔 버전도 있고, 소렌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제품은 네, 없네요. 엄론이 끈터치 흰색, 이것도 예쁘게 나온 금형인데 31캐스. 이거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포르쉐 종류가 이게 포르쉐 에디션이 72주년 해가지고 파란색? 네, 파란색이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파란색하고 노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발리안트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네요. 요새 타이칸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 부분이고, 복스와겐 그리고 요런거 아이엔10은 진짜 엄청 많나봐요. 달로르기니 그리고 밑에는 포르쉐 트럭 익스피리언스 트럭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카트 경우 간단하게 저기 왕십리 이마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직 신제품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또 신제품들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많이 또 새로운 미니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찾아나서는 미니카 TV 브이로그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